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A라는 연기 학원이 있어요. 사람들이 이 A라는 연기 학원을 이 어떤 학원인지 알아보려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. A 학원에서 제가 소속을 잠깐 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서 많이 상담이 오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좀 간보는 질문, 그리고 좀선 없는 예의 없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썰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좋은 댓글. 이 A라는 그 친구가 되게 불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. 뭐 A라는 학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. 그냥 다짜고짜. 이게 뭐예요? A 학원에서 제가 잠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딴 식으로 질문하면은 제가 좋은 말이 나올까요? 안 나와요. 자, 뭐 그래도 뭐 대략은 알려줬죠. 알려줬는데 혹시 전공생이냐 여쭤봤죠. 전공생이래요. 연극영화과. 그래요. 왜 연극영화과가 그 출신이 왜 연기학원 다니냐 또 제가 되게 질문했죠.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뭐 혼자 연습하고 뭐하고 뭐 때문에 되게 한계가 느껴져서 연기학원에 가서 좀더뭐 배워보고 싶은데 그 A라는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A 학원이라는 거기가 어떠한지만 질문을 하더라고요. 연예과 출신이 연기학원에서 연기 수업을 배운다? 되게 의문점이었습니다. 아, 물론 배울 순 있죠. 근데 연영과가 일반인 학생들의 그런 관련된 수업을 진행이 될까요? 왜냐하면 연영과는 4년이든 2년이든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. 뭐 화술, 발성, 뭐 워크샵, 뭐 연극이론, 제가 접대 올려놨던 그런 거 있죠? 그런 것들 다 수업을 해요. 근데 왜 거기 학원에 가서 일반인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왜 갈까요? 그냥 차라리 제가 그말 듣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 그러더라? 되게 긴 장문의 글을 하더라고요. 약간 비꼬면서 또는 불쾌하게 또는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을 하라 말하냐 이런 식으로 날라왔어요.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. 제가 볼땐 연영과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새 연영과가 바뀌어졌어요. 나눠졌거든요. 물론 아닌데도 있겠지만 뭐 연극과, 영화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뭐 아무튼간 제가 어느 학교냐 물어봤죠. 왜냐하면 학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학교에서 수업이 그 접대 전에 올렸던 영상에 말했듯이 학교마다 수업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.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배웠냐 안 배웠냐가 답이 나오죠. 근데 왜 학교가 대학교랑 학원이랑 뭔 비교를 하냐 마냐 막 그런 식으로 선 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A란 친구가 기가 차가지고 제가 그랬죠. 차라리 연기 학원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배우는 걸좀더 선호한다. 그게 더 이득이죠. 왜냐하면 학원에서도 그걸 다 알려줘요. 왜냐하면 학원은 장사예요.
그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, 정보들 다 오픈할까요? 100%? 아, no. 안 알려줘요. 저는 그 A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차라리 나한테 열심히 많이 배워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더 많이 느끼고 깨지고 경험하라고. 이게 더 공부죠. 학원을 가서 뭐 공부한다? 똑같아요. 연극영화과랑 학원이랑 뭐 발성, 소리, 뭐 이론. 이론도 안 알려줘요. 2인 연기, 3인 연기, 4인 연기. 뭐요 정도밖에 안 돼요. 뭐 카메라 세워가지고 뭐 앵글 잡고 뭐 하겠어요? 물론 하겠죠. 그 사람만.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말해줬더니 되레가 그런 식 그딴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와우, 인성이 딱 보이더라고요. 이 판에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, B 사람이 있는데 그 B 사람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. 그 A라는 학원이 뭐 저는 A 학원을 좀더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이런 과정 하에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알고 싶습니다. 아니면 좀더뭐 자금이나마 도움을 뭐 요청받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. 자, 사람이란 게 이렇게 말하면 많이 알려줄까요? 많이 안 알려줄까요? 많이 알려줘요. 아,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많이 오픈했죠. 근데 다 오픈할 수가 없는 게그 학원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. 제가 괜히 100%다 오픈하면은 그 학원은 영업 방해로 저한테 불이익이 가게 뭘 행동하지 않을까요? 그쵸? 그 저는 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줬죠. 그랬더니 오히려 많이 못 알려줘서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닙니다. 이 정도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날라오더라고요. 그 A라는 사람이 그냥 연기에 뭐 카메라에 나왔던 그런 허세들을 부리면 안 되는데 왠지 부릴 것 같아요. 딱 봐도. 이 판은 롱런을 해야 됩니다. 롱런. 마라톤이에요. 정보만이 좀살 길이죠. 근데 정보를 남한테 정보를 취득하려고 그딴 식으로 말하면은 아무튼 남한테 정보를 얻으려면 내 것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다들 열심히 연습 많이 하십시오.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아자 아자 나차오.